불교에서는 인간의 고통은 모두 욕심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런데 욕심은 결핍에서 나오고, 욕심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당연히 가지는 성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제 중생심, 분별심, 중생심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심, 분별심, 이걸 나라고 생각했잖아요. 이 나라고 여기는 이 자아, 에고, 아상, 이거는 욕심이 맞아요. 이거의 특성은 욕심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나니까 내가 죽지 않아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돈 벌어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잘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상과 에고를 나라고 여기는 동안은 당연해요. 이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거죠. 이 마음 공부는 아, 이게 내가 아니다라는 자각에 깨어나는 거예요. 아, 이 몸이 내가 아니구나. 느낌, 생각, 감정이 내가 아니구나라는 것에서 깨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라고 생각했을 땐 내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 속에 들어와서 사니까 내가 여기서 막 발버둥 치고 살아야 되는데, 깨어나게 되면, 이 우주 속에 내가 어느 시간에 왔다가 어느 공간을 점유하고 살다가 100년쯤 안 되면 죽어서 돌아간다, 이게 아니고, 진정한 나, 진정한 나라고 하는 마음 하나 안에서 우주도 왔다 가고, 별도 왔다 가고, 지구도 왔다 가고, 수많은 사람도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 우주 전체가 왔다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전혀 다른 관점이잖아요. 그렇게 깨어나게 된다면, 이 삼라만상 우주 전체가 나거든요. 근데 뭘 욕심부릴 게 있겠어요? 뭘더 가질 게 있겠어요? 다 나와 다르지 않은데. 사실은 우리가 꿈이 이 힌트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젯밤 꿈을 꿀때그 속에 사람도 있었고, 우주도 있고, 뭐 지구도 있고, 빌딩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거기 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나는 요건 나고, 꿈속 내 의식 하나가 이꿈 전체를 만들었잖아요. 꿈속에 모든 우주 전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꿈을 꾸는 동안은 꿈속에 있는 요 몸뚱아리, 요걸 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는 요게 내가 아니라 꿈 전체가 나죠. 꿈 전체를 만들어낸 게 내가 만든 거죠. 내 마음 하나가 만든 거잖아요. 빌딩도 만들고, 남들도 만들고, 우주도 만들고, 다 만들었잖아요. 근데 꿈속에서 스님을 만나서 그 스님이, 야, 이거는 허망한 마음, 네 마음이 만든 거야. 이거 전체가 네 마음이야. 이 몸은 너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죽어도 안 믿어요. 꿈속에서는. 그죠? 근데 간단해요. 꿈에서 깨자마자 바로 깨닫죠. 어젯밤에는 죽어도 안 믿던 사람이 꿈을 눈을 딱 뜨자마자 바로 깨달아요. 아, 이거 내 마음이 만든 거구나. 이 우주 전체가. 그거 똑같은 거죠. 이 현실이 우리는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현실이 진짜라고 다 실제라고 생각하니까 이 실제인 현실 속에서 실제인 내가 살아내고, 살아 이겨야 되고, 남들과 싸워 이겨야 되고, 욕심을 채워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아 이게 전부 다 하나구나 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 당연히 뭐 자연스럽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욕심이 내려놔지죠. 그렇다고 해서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제가 신자들이 깨닫고 나면 일을 열심히 안 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한 대로 무위로서 하기 때문에 더 열정을 내려놨는데 더큰 열정으로 일을 해요. 즉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죠. 즉 과도한 집착과 결과에 대한 욕심 없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더 뭐랄까 효율적이 된달까? 일하면서도 더 효율적이 되고 그러나 순수해지고 일의 성과는 더 좋아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진정한 효능, 효과를 봐야 되겠죠.